북한 쓰레기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러시아 해안가에 북한 쓰레기가 발견된다라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지금 떠밀려오고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러시아 해안가에 왔는데요. 북한 쓰레기가 있다고 하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 4시간을 달려왔는데 북한 쓰레기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이거 네, 한국 쓰레기네요. 한국 제품인데, 야, 자, 드디어, 아, 여기 하나 있네요. 자, 한국 제품도 있는데, 자, 이거, 네, 아, 맞네요. 오일 가공, 종합 가공 공장 우유, 아, 되어 있습니다. 북한 쓰레기입니다. 자, 러시아 해안가 있고요. 바로, 네, 지금 러시아 해안가에서 찾은 첫 번째 북한 쓰레기네요. 오일 종합 가공 공장에서 나온 우유 특병이 여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를 찾았고요. 자, 여기 곳에 지금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데, 아, 이 칸타타, 이거는 한국 제품이죠. 아, 이런 제품도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고요. 처음처럼도 있네요. 러시아 해안가에서 3국의 쓰레기를 지금 다, 네, 보게 되네요. 한국, 북한 쓰레기가 지금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네, 불고 있는데, 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쓰레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찾으러 러시아 해안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러시아 해안가에 북한 쓰레기가 발견된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일단 쓰레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은 하게 된 순간입니다. 자, 정말 광활한 벌판과 바다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지금 떠밀려오고 있는데, 네, 바람이 엄청 강합니다. 아, 여기도 드디어 하나 또 찾았네요. 자, 아, 이렇게, 아, 러시아 해안가에서 찾게 되는, 네, 파인애플 단물입니다. 네, 오일 건강음료 종합공장. 이거 서해안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주웠던 쓰레기인데, 자, 야, 이게 여기에 있었으니까 위치로 보면, 자, 여기 이 강한 러시아 해안가에 풀숲에 떨어져 있는 북한, 예, 단물 PT병입니다. 아, 너무 놀라운데요. 자, 드디어 또 하나 찾게 되었습니다. 이 북한 쓰레기가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네, 이곳 쓰레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찾으면 찾을수록 북한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 아, 여기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북한 쓰레기 맞을까요? 아, 맞네요. 소전 연구소. 야, 또 하나 찾게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렇게 PT병이 많이 떠내려오고 있네요. 킬로줄을 쓰는 거 제가 보고 북한 쓰레기 같은데 소전적으로 또 하나 찾게 됐습니다. 야, 지금 한국에서 줍는 거에 비하면 정말 이 넓이는 광활한 넓이죠. 소전 요구르트 또 하나 찾게 되었고요. 풀숲에, 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자, 야,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검은 후춧가루인데 저희가 서해안에서 많이, 네, 발견한 거죠. 아, 네, 검은 후춧가루. 자, 이렇게 포장지도 지금 발견이 되고 있네요. 흥곡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아, 정말 놀랍습니다. 이 러시아 해안가에서 이렇게 북한 쓰레기가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북한 쓰레기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이 러시아 해안가에도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찾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건너가야 되니까 오늘은 제가 건너갈 수 없고요. 다음에 올 때는 부추를 준비해야 되겠네요. 지금 저기 건너에도 쓰레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광활한 러시아 해안가에서 찾게 되는 쓰레기입니다. 자, 이거 평양 선흥 무역회사 선흥 공장에서 나온 세숫비누죠. 이거 저희가 서해안에서도 주웠던 건데, 역시 이 러시아 해안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게 러시아 해안가에서 찾게 된 망고 단물입니다. 여기는 주로 지금 피트병이 굉장히 많이 떠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주, 저희가 서해 오도에서도 직접 주웠던 소주 페티병인데 이 소주 페티병도 하나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발견하게 되는 소주병.